국제 시장 월요일 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국제 유가의 폭등 속에서 국내 증시는 2%대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매주 월요일 명쾌한 주간 전략으로 월요병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이성호 대표와 이번 주 성공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성호입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 특징과 이번 주 전략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인플레 관련 주들이 그나마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쟁의 장기화로 원자재와 곡물가 상승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블룸버그 원자재의 현물 지수는 9.37% 상승했고 또 다른 국제 원자재 가격 지수인 S&P GSCI 지수도 지난주 16% 올랐습니다. 둘 다 모두 70년대 초반 1차 오일 쇼크 이후에 주간 상승률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인플레 시대에 수혜가 될 수 있는 주식에 투자자들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효성 ONB와 미래생명자원, 인바이오 등 농업 비료 사료 관련 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동원수산, 한성기업 등 수산 관련 주하고 유가상승 수혜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시장은 뭐 변수도 굉장히 많고 일단 뉴스가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춤추는 그런 장세인데요.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그리고 곡물가가 급등하고 물류난 공급난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거고 연준을 비롯한 각국의 대응이 더욱 매파적일지 여기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풀린 돈이 아직도 굉장히 많죠. 또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데다가 전쟁이라는 특성으로 분위기가 또 언제 또 바뀔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그 밖에도 12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7.9%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부분도 변동성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다음 주 FOMC가 물가 급등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중국 양회가 개최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부양책이라든가 코로나 정책을 어떤 식으로 발표할지도 변수고요. 이런 혼란의 시대에 확실한 것은 변동성이 클 것이다라는 전망이고요. 따라서 한쪽 방향을 고집하기보다는 지수가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은 재매수하는 전략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당분간 코스피 기준으로 2640에서 2780, 요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이성호 대표와 오늘장 특징과 내일장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 투자하세요.